뭐야, 첫발을 일하고 배웅하고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? 아니 좀 둘이 좀 같이 이렇게 좀 냅둬요. 우리도 좀 즐거운 시간 좀 보내게. 뭐야? 혜진 씨, 이렇게 한번 해봐.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봐. 그 상태로 그대로 나 1분만 안아줘. 아, 뭐야? 1분만 안아줘. 아, 나 이거 1분만. 우와! 너무 귀엽다! 귀엽죠? 나 이거 놔주려고 산 거예요? 귀엽지? 깜찍하지? 이건 너무 깜찍하다. 너무 귀엽다. 아유, 똑같이 생겼어. 아니, 이게 내가 지나갔는데 이 토끼가 이번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. 그래서 내가 사놓지, 아, 미리. 이번 주에 여기. 뭐야? 1분만 안아줘. 안 돼. 사람 가만. 보면 어떡해요? 아, 사람 누가 봐. 30, 무슨 뭐, 응? 30초 안 돼. 안 돼. 30초 안 돼. 30초. 안 돼. 아, 알았어. 20초만. 안 하죠. 장진아 씨. 뭐야? 뭐가? 야, 너는 왜 말도 없이 들어오고 그러냐? 너? 아이, 본부장님 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? 예? 장진아 씨, 이걸 지금 완성본이라고 올린 겁니까? 예, 완성본이라고 올렸는데요? 컨셉도 스타일도 다 엉망이에요. 이거 스타일링 이해든 씨가 있죠? 네, 이거 봐. 이런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을 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잖아.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, 그치? 본부장님, 이거 디자인팀 피드백 받아서 보완한 거고요. 말도 안 되는 결과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, 이 회사에서 저더러 와달라고 한 거거든요. 잘한다. 내가 처음부터 관여했으면 이해든 씨안 뽑았을 거예요. 어쩌라고요? 이미 들어와 있는데. 전문 모델로 섭외해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세요. 장수아 씨! 장수아 씨? 지금 이 행동 너무 무개념 아니에요? 아저씨 좀 참아. 뭐? 아니, 본부장님으로서 마음에 안들 수는 있는데 사람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작업물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건 상식 이하 행동 아니에요? 상식 이하의 행동? 보아하니 뭐 기분 안 좋은 일에 있어서 분풀이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! 야! 왜! 아,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? 지금 사람들이 진짜 들어온다고. 너도 나 경찰 조사 받은 거 알고 만만해서 이러는 거야? 뭔 소리야! 야, 소야.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빛의 은혜 너는 아주 그냥 똑같구나! 아, 이제 알았어요? 우리 언니랑 나랑 한 미친년 하는데. 뭐? 아, 이런 식으로 우리 언니도 골려먹은 모양이네. 빛의 은혜 성격이 아직 살려준 게 기적이네. 아주 보살이야! 혜든 씨, 좀, 좀. 오빠! 얘 당장 잘라! 아, 그래, 잘라!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 둘이 아까부터 진짜. 미치겠네, 진짜. 아, 진짜 미치겠네. 본부장님,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, 제가. 죄송해요. 예? 그 뭐, 작업 처음부터 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, 우리 직원 마음대로 뭐, 해고하라 이런 건좀 아닌 거. 이번, 혜든 씨. 돌아버리겠다 진짜. 서야 너 때문에. 야, 뭐해? 어? 뭐하냐? 야, 서야 너 지금 뭐 경찰 조사받고 와가지고 너 신경 날카로워져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뭐 아니잖아 이게. 뭐야, 진정 좀 하자 좀. 어? 이거 아휴.